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야외에 그 핸드건 테스트를 하러 나왔고요. 오늘 테스트를 할 제품은 바로 요번에 그 WE에서 새로 출시한 글록 17 젠5 MOS 버전이라고 해서 슬라이더에 RMR 컷이 이미 되어 있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야외에서 이렇게 제가 이제 새롭게 바뀐 패턴으로 사격 테스트, 그리고 집탄 테스트, 그리고 몇 가지 기능 테스트를 마치고 실내로 들어가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야외 테스트 같이 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테스트는 WE 글록 17 젠5 MOS 버전이 탄창 호환성을 한번 테스트를 해볼 거고, 기본적으로 가스는 요 가스를 사용을 할 거예요. 깨구리, 일명 깨구리 가스라고 하죠. 사용할 거고, 먼저 VFC 자기 자신의 탄창을 넣고 한번 테스트 사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테스트는 잘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마루이 글록, 두 번째 거 마루이 글록 17 젠5 탄창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루이 글록 17 젠5 탄창은 체결이 안 돼요. 체결이 지금은 또 된 것 같아요. 예, 체결은 됐는데 이게 꽉 들어가지가 않아요. 세게 딱 누르면은 들어가는데 아마 여기 홈 때문인 것 같은데, 일단 탄창 범퍼를 한번 빼고, 예, 범퍼 때문에 범퍼 빼고 장착을 하면은 네. 동작은 하는데 볼트 스탑은 일단 안 걸리네요. 볼트 스탑은 안 걸리고 좀 부자연스럽습니다. 일단 마루이 글록 17 젠4 탄창, 그리고 VFC 글록 17 젠5 탄창입니다. 체결은 되고요. 격발은 되는데 작동성이 상당히 이상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안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탄창 호환성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KJ웍스 글록 탄창은 제가 갖고 있지 않는 관계로 테스트는 못 해볼 것 같습니다. 그 집탄 테스트를 할 건데 그 IPSC 공식 슈팅 페이퍼 타겟이에요. 페이퍼 타겟이고 알파, 찰리, 델타
있는 타켓이고 거리는 대략 한 10m 정도에서 사격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타켓에 거치를 하고 오도록 할게요. 10야드 이 정도 거리에서 한번 테스트 격발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가늠새 가늠자만 보고 쏘도록 하겠습니다. 발은 다 했고 타켓을 한번 가져와 볼게요. 이게 역광이죠? 타켓을 한번 뒤집어서 네. 일단 요렇게까지가 알파존인데 지금 빗나간 게 하나, 둘, 셋, 네 발 빗나갔습니다. 네 발 빗나갔고 나머지는 중앙을 기점으로 살짝 그 좌탄이 나는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요 가운데를 겨냥하고 쐈습니다. 쐈는데 조금 이쪽으로 편중하는 듯한 느낌인데 한 번 더 쏴보도록 할게요. 다시 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타켓이 여전히 마찬가지로 이쪽 좌탄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 집탄에 대해서는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요거는 조금 더 상세하게 실내로 들어가서 한번 얘기를 나누도록 하고 조금 더 테스트 격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오늘은 여러분들께 W에서 나온 새로운 글록 그 시리즈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W에서 출시한 글록 17V 그 젠5 모델입니다. 원래 젠5 뭐 프랑스 모델도 있고 이런 식으로 젠5 모델인데 새로 나온 이제 시리즈죠. 이제 젠5 신형 글록이고 W에서도 VFC에도 이제 글록 17 젠5가 나왔다시피 W에서도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제품은 V라는 게 붙어 있습니다. 바로 V W 택티칼의 이 박스를 보면은 U 시리즈라고 볼 수 있죠. 바로 17 V의 블랙 색깔이라는 표시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예. 바로 이 제품이 요즘 한 이슈가 되는 것들이 바로 이 슬라이드 자체에 이런 식으로 RMR을 올릴 수 있다든지 닥터 사이트를 올릴 수 있는 이런 기본적인 장치가 되어 있어요.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요즘 유저들이 그 하도 이런 제품에 대해서 구매에 대해서 고려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 점을 제가 살짝 긁어드리기 위해서 구해왔습니다. 제 제품은 아닙니다. 예.
그리고 이 제품의 주인분이 아웃바렐은 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칼라 파트를 장착하기 위해서 튀어나온 여기 14mm 그 이렇게 뭐 사일런서라든지 이런 것들 달기 위해서 이런 나사산이 박혀 있는 거를 장착을 했고요. 그거 외에는 모두 순정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제품의 달라진 점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박스를 개봉을 해야 되는데 이미 총 개봉이 됐기 때문에 박스에 대해서는 뭐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스를 열면은 이런 매뉴얼이 있습니다. 17V에 대한 한 장짜리 매뉴얼. 그리고 이거는 W 글록을 사면 항상 들어있는 17, 19 뭐 공룡 매뉴얼인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있고, 그리고 부품, 이런, 요것은 아마 부품도가 있는데 요 부품도는 제가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옆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외에 박스를 덮고 이 안에 있는 부품에 대한 것들을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첫 번째 이제 젠5로 오면서 달라진 점, 바로 이 뒤쪽에 있는 이 그립을 교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립을 바꿔서 당착을 할 수가 있어요. 손의 사이즈에 따라서 두 가지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고, 일전에 제가 마루이 글록 17 젠4를 설명할 때 나왔던 그런 그립 형태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아마 퀄리티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여기에 글록 로고도 있어야 되지만 아무래도 라이센스가 없다 보니까 그런 로고들은 없고요. 이런 그립을 두 개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개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핀펀치가 하나 제공을 합니다. 마루이는 이 핀펀치가 플라스틱 재질인데 얘는 메탈 재질의 핀펀치와 여분의 핀이 하나 더 들어있습니다. 근데 뭐 쓰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손이 요 기본 순정 그립에도 손이 딱 맞기 때문에 그대로 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이 프론트 사이트와 리어 사이트가 메탈 재질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순정 프론트 리어 사이트는 이렇게 플라스틱 형태로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걸 빼고 여기 들어있는 바로 이 재질의 메탈 사이트가 조금 하이 사이트입니다. 조금 높아요. 왜냐하면은 여기에 RMR을 장착을 하면 RMR 사이로 보여야 되기 때문에 조금 높은 사이트를 제공을 하고, 가능하면은 이 사이트는 교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사이트가 아마 메탈 재질이기 때문에 이제 순정보다는 조금 더 내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좋겠죠. 그리고 시중에 옵션으로 판매하고 있는 그런 제품과 견주어 봐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퀄리티가 괜찮기 때문에 저는 이걸로 무조건 교체를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 여기에 있는 여러가지 옵션들의 RMR 옵션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옵션들은 뭐냐, 자, RMR을 장착할 수 있는 플레이트, 그리고 뭐 닥터 사이트, 아니면 그 외에 여러가지 장착을 할 수 있는 RMR 종류에 따라서 여러가지 제품을 장착을 할 수 있는 플레이트를 4개나 제공을 합니다. 아, 저는 이거 정말 대단한 게 뭐냐니까, 보통은 RMR 컷이 됐다라고 하면 RMR만 장착을 하는데 얘는 RMR도 장착을 할 수 있지만 닥터 사이트도 장착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닥터 사이트용 플레이트를 장착을 하면요, 그래서 플레이트를 장착을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동봉된 요 공구를 L렌치를 열어서 여기에 있는 요 뚜껑에 있는 요 플레이트를 요거를 푸시면 돼요. 이렇게 풀면은 요 기존의 뚜껑이 빠지게 되죠. 빠지게 되고 요 부분에 장착을 하게 됩니다. 요 부분에 한번 장착을 해볼까요? 일단 RMR 마운트 플레이트를 한번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예. 앞뒤가 정해져 있는데 이게 딱 보니까 아주 좋은 게 여기 뚜껑이 이쪽 한쪽 뒤통에 홈이 있습니다. 이쪽도 한쪽 뒤통에 홈이 있는데 이 홈이 막 안 맞으면은 안 들어가는 구조예요. 안 들어가는 구조인데 여기 보이시나요? 요 홈이 안 들어가는 구조예요. 어두워서 조명을 조금, 예. 여기 있는 홈이 요 홈이 안 들어가는 구조인데 여기 딱 홈이 서로 파져 있어 가지고 자기 방향 아니면 구멍이 안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요렇게 장착을 하고 기존에 동봉되어 있는 나사, 그 기존에 요 뚜껑에 있는 나사를 꼽으시면 안 되고요. 요 플레이트 안에 동봉된 나사를 꼽으셔야 됩니다. 꼽으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플레이트의 안에 위에 있는 나사가 바로 이 실린더 윗부분에 있는 나사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나사가 길이가 길게 되면은 문제가 실린더와 간섭이 생겨요. 노즐이 움직일 때 간섭이 생기기 때문에 꼭 바꿔서 장착을 하실 때는 이렇게 그 플레이트, 자기 플레이트 안에 들어있는 그 나사를 꼭 장착을 해서 박아주시기 바랄게요. 제가. 그리고 네.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하게 되면 여기에 RMR을 올려서 RMR을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RMR을 올리더라도 이 가늠새 가늠자가 정상적으로 잘 보인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내가 닥터사이트를 장착을 하고 싶으면 닥터사이트 플레이트를 장착을 하면 됩니다. 이거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글록이 너무 많아가지고 구매는 안 하겠지만 제가 만약에 글록이 없었다고 하면 이 제품 꼭 구매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달라진 점에 대해서 다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께 눈여겨봐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보통 WE 제품 같은 경우는 세대별로 크게 뭐 차이가 없었지만 이번에 나온 이 WE 글록 17 젠5 이 V 버전은 많은 부분이 달라졌어요. 이 점은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 제일 크게 달라진 부분 바로 여기 보이는 그 실린더에 이 가스가 통과되는 이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루트, 고무 루트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바뀌었어요. 이 바뀌었는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앞서 야외 테스트 사격에서 테스트 영상을 보였다시피 탄창 호환성이 안 맞습니다. W인데 WE 하기 탄창 중에서 이전 모델도 탄창의 작동성은 되지만 이 구멍이 작아졌어요. 작아짐으로써 분명히 탄창 호환성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VFC 글록, 마루이 글록의 탄창이 얘가 작동을 안 했죠. 뭐 비실비실하게 작동이 되긴 하지만 아주 트러블이 많이 있습니다. 작동 안 했고 자기 탄창만 작동이 된 거를 영상으로 확인하셨다시피 이 실린더의 이 부분이 아주 크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바뀐 게 하나 더 있어요. 제가 앞서 이 파트 리스트를 이렇게 보여드렸죠. 파트 리스트의 이 아래쪽 부분에 이 부분 요 실린더 내부의 노즐이랑 이 부분 한번 보십시오. 뭐가 바뀌었는지 이상한 점 못 찾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그 노즐 이 부분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했을 때 이 노즐 이 부분을 빼게 되면은 이 뒷부분에 우리가 실린더 컵이 달리죠. 예. 얘는 뒷부분에 실린더 컵이 없습니다. 이 노즐 안에 실린더 컵까지 같이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뒷부분 하우징은 진짜 하우징만 있고요. 이 하우징과 이 실린더 사이에 스프링이 연결이 돼요. 내부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제가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 108번 부속이 되겠죠. 108번 부속. 요거는 제가 썸네일로 띄워 드릴게요. 이 108번 부속을 보시면은 이 하우징과 노즐이 붙어 있어 가지고 그 실린더 스프링으로 이렇게 동작을 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문제가 뭐냐니까 기존의 뭐 포세이돈에서 나오는 아이스브레이크, 아이스피크 이런 제품들 옵션 제품 장착 못합니다. 그 점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뀐 점이 리턴 스프링 같은 경우가 기존 거는 그냥 이렇게 해서 꼽으면 되는데 여기에 이 리턴 스프링에 홈이 있습니다. 홈이 있어서 요 뒤쪽에 홈에 걸고 장착을 하게끔 바뀌었습니다. 이게 이번에 새로 나온 그 VFC의 이 글록에 달라진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게 뭐 뭐냐라고 하지만 엄청나게 달라졌어요. 이 작동성의 문제가 분명히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이 실린더 구조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 제품을 뭐 쓰다가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아주 좀 눈여겨 깊게 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 외에 이 뭐 하부에 있는 이 이런 구조 자체는 뭐 크게 바뀐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젠5에서 이 양쪽에 이 리턴 스프링 아 그 슬라이드 스톱 이 레버가 양쪽에 달려 있는 거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거 뭡니까 탄창 뭉치를 이거를 거꾸로 빼서 VFC처럼 반대쪽에 꼽으면은 꼽히는 구조는 아닙니다. 뭐 구조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반대쪽으로 꼽게끔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기능은 없지만 그런 기능이 있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런 기능은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고 그거 외에 하부 프레임은 이 외형 이 그립들 젠5 그립의 일자 그립 이런 것들 요 뒤에 굴곡 있는 이런 것들이 발라진 것 외에는 없지만 이 메탈 그 슬라이드 안에 있는 상부에 많은 부분들이 바뀌었다는 거 꼭 유념을 하시고요. 그리고 RMR 컷이 장착된 대부분 이런 슬라이드들이 기본적으로 내장된 제품들은 피스톤 컵이 동그란 색이 아닙니다. 이게 깎인 부분 때문에 이렇게 반원형으로 생겨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튜닝 옵션들을 장착을 하지 못하는 이런 조금 자잘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본적으로 뭐 솔직히 사격 테스트나 이런 것들을 야외에서 진행을 했고 요 많지는 않지만 대략 한 20탄창 정도 사용을 해본 뭐 최종 결론 아는 결론이라고 해야 되나 뭐 제가 무슨 뭐 아주 뭐 유능한 슈터 아니고 그냥 일반 유저일 뿐인데 이런 말씀 드리기는 그렇지만 일단 기본 순정 상태인데 집탄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한 10m 거리에서 그 사격을 했는데 심하게 좌탄이 많이 났어요. 좌탄이 많이 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호복고무라든지 아니면은 이너바렐 정도까지 교환을 좀 해야지만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간 제가 WE 제품들을 많이 써보니까 호복고무만 갈아도 어느 정도 집탄 상승 효과는 있지만 이너바렐 그리고 조금 더 나간다고 하면은 챔버 정도까지는 교체를 하는 게 집탄 상승 효과에 분명히 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유의 WE 슬라이더의 이런 재질들은 뭐 썩 그렇게 뭐 산티나는 재질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쁘지도 않고 그냥 무난한 재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스 잘 나는 재질.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WE 글록 같은 경우는 가성비의 아이콘이라고 하죠. 뭐 실제로 국내에는 20만원대 판매를 하고 있지만 그 대만 현지에서 가면은 이 대부분 다 한 10만원대 구매가 가능해요. 10만원 초반대 뭐 저기 조금 세대 지난 것들은 막 5만원 6만원대 세일 때 구매를 할 수 있기도 합니다. 예,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성비의 아이콘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 WE 글록 17V 젠5 모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제가 아재TV가 리뷰 영상을 찍어 드렸고요. 요 제품을 구매를 고려하고 있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제 영상을 보고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고 오늘 이만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